지금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우리 멤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조금 전에 먼 훗날 언젠가의 피아노 솔로를 들려줬죠. 라젠카 앨범에서의 먼 훗날 언젠가 피아노 솔로를 맡아줬고요. 그리고 넥스트의 공연에서 항상 오른쪽 키보드 날개를 맡고 있고 한간에는 장기순과 넥스트라 불리우며 키보드라서 항상 손가락을 많이 쓰지만 장점이라고는 사실 다리가 길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국내 유명한 레코드에서 이 사람이 건반 연주한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 팀의 귀염둥이죠. 키보드 맡고 있는 장기순 씨. 그리고 1989년에 어느 날 저희 학교 저희 과 룸에서 기타를 치고 있다가 저한테 걸려서 그 이후로 코가 꿰서 공연할 때에는 키보드를 맡고 있고요. 그리고 기타가 덮이려면 기타도 치고 백보컬 모자라면 보컬도 해주고 넥스트가 녹음을 할 때는 컴퓨터 오퍼레이팅을 담당하고 있고요. 남들이 얘기하기를 눈이 좀 처져서 휴 그랜트와 닮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영어 이름을 휴로 쓰고 있습니다. 김윤성 군. 넥스트의 실세이면서 항상 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남자. 특히 최근에는 CF계에서 모델 제의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. 어디서 들어왔냐면요, 한국 마사회 하고요, 영화 엠마부인 나인이 제작되는 데에서 영화음악을 맡아달라고. 왜냐면 같은 거이기 때문에. 드럼 맡고 있습니다. 이수용. 사실 팀에서 외모가 좀 제일 그런대로 생겼다 라는 것 때문에 많은 여성 팬들이 붙었다가 애가 있다 그래서 변기는데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. 좀 있으면 애가 둘이 됩니다. 음악을 안 하고 집에서 그래서 아기가 또 생긴 게 아니고요. 어쨌거나 여러분이 이렇게 성원을 해주셔서 튼튼하게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은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제가 항상 선글라스를 씌워서 보냅니다. 너무 그렇게 쳐다보면 얼굴 달아서 없어진다. 좀 딴 데도 보고 좀 그래라. 자, 넥스트의 전위 공격부대 김세왕. 안녕하십니까, 넥스트 매니저 신철입니다.